가장 안정적인 노후 준비 바로 국민연금이죠.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연금 준비가 되지 않은 남은 유족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때를 대비한 제도가 유족연금입니다.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손해보지 않고 똑똑하게 받는 방법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시죠. 정의연 변호사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국민연금 뭐 대표적인 노후 준비 중에 하나다. 우리가 뭐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뭐 누구나 또 신청할 수 있고 급여가 있다면 또 무조건 드려야 월급쟁이들은 다 드려야 되는 거고 이제 뭐 걱정도 많긴 합니다만 우선 장점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네. 지금의 국민연금보험법이 시행된 것은 1988년도부터인데요.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중에서 노령에 달했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었거나 사망한 경우에 생계가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두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소득 재분배 기능인데요. 결국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게 지금의 미래 세대가 또 현재의 노령 세대를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18세 이상부터 60세가 되는 달 전까지만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추후에 추납이나 반납, 또 유족연금과 같이 다양한 제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이제 국민연금 자체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급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 뭐 남은 유족들 같은 경우는 뭐 가정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연금을 생활을 해왔다가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때를 대비한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네, 유족연금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예. 것 같은데 정확하게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네.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유족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가입했던 자가 사망했는데 그 사망한 자의 그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 네.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지급받던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으로 대체해서 지급받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기원을 살펴보면 원래 뭐 전통적으로는 부부 중에 한 명이 주로 남편이 일을 하고 네. 아내 같은 경우에는 가정주부로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남편 같은 경우에 소득 활동에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었지만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받던 국민연금이 없어지면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막해지기 때문에 네. 내가 받던 연금을 내가 사망한 이후에 나의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유족연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 지금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매달 따박따박 내요. 네. 근데 나 지금 이거 유족연금 맞죠라고 확인할 필요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받는 거는 국민연금이고 내가 사망한 이후에 나의 유족, 나의 배우자나 자녀가 받게 되는 급여가 있다면 이건 유족연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좀 알려주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드는 의문이 맞벌이 부부였다. 남편이 사망을 했다. 아내는 아내대로 또 나름대로 국민연금 가입했을 거 아닙니까? 네. 맞벌이 부부에는 조금 뒤에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법상 어떤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된다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망자에 의해서 생계를 같이 했던 가족 중에서 배우자, 자녀, 손자녀, 뭐 그다음 조부모 뭐 이런 분들에게 지급 가능한데요. 최우선순위 자 한 명에게 지급되도록 또는 뭐 동순이라면 두 명에게도 지급될 수 있지만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 제한도 있는데요.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자녀 같은 경우에는 만 25세 미만이어야 되고 나의 부모나 조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손자녀에게 주기 위해서는 손자녀가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나이 제한에 좀 걸리더라도 장애 등급 2등급 이상이라면 유족연금의 수급 대상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것은 사망자에 의해서 생계를 무조건 같이 하고 있었던 유족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내가 법률상 배우자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았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다뤘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재혼한 부부였는데 한 5년 정도 별거 기간을 가지셨던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 별거 기간 중에 남편분이 암에 걸려서 사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이니까 남편이 받던 국민연금을 자신이 유족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 국민보험공단에다가 신청을 한 것인데요.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남편분의 전처 사이에서 낳았던 자녀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의 배우자는 저희 아버지를 뭐 부양하거나 함께 살거나 뭐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가 아니었다라는 이의 신청을 공단에 하게 된 것이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실제 조사해본 결과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는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유족연금이다 보니까 사실 수급 당사자하고는 좀 받는 금액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수급 당사자가 받았던 금액 그대로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일정 요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연금에다가 일정률을 곱하고 거기에 남는 금액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은 결국에는 그 국민연금 가입 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를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라면 50%, 2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가지셨다면 기본연금액의 60%까지 연금액으로 수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20년 정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여서 연금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시면 네. 기본연금액은 내가 생전에 받았던 그 연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내가 사망하게 되면 내가 지금 받는 연금액의 60% 정도를 내 배우자가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한 150 받았으면 90 나온다 이렇게 네, 보면 맞습니다. 되네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유족연금을 받는 그 당사자가 별도의 국민연금을 안 들고 있으면 저렇게 받는데 내 유족연금을 받는 수혜자가 또 연금을 들고 있어요. 그 경우는 뭐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까? 네, 제한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유족연금은 본래는 생계가 어려운 유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네네. 제도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데요. 만약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한 우리나라 국민연금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국민연금을 자신 것도 본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밖에 없는 것이죠. 네. 따라서 만약에 본인의 국민연금이 수령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 배우자가 사망해서 유족연금 수령권도 생겼다라고 하면 두 가지의 수급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공식이 달라지는 것들을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그 앞에 표를 보고 말씀을 드려볼 네네. 텐데 20년 정도 근무하신 남편이 연금액으로 150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아까 제가 20년 이상 가입하면 60%를 네. 받을 수 있겠다고 네. 했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약 90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본인의 국민연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신 거죠. 그래서 네. 만약에 본인의 국민연금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때는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의 30%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90만 원에 30%니까 27만 원 정도를 내 국민연금에서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만약에 내 국민연금을 포기하겠다, 유족연금만 받겠다 하시면 유족연금 90만 원만 수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내 본인의 그 국민연금을 선택하든 유족연금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본인의 국민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유족연금 30%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상황에 따라 좀 유리하고 불리하고 좀 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할지가 좀 달라질 수밖에 네. 없을 텐데 내 본인의 그 국민연금액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시면 유족연금에 비해서 당연히 본인의 국민연금 타는 것이 유리하시겠죠. 그렇죠? 플러스 거기에다가 유족연금의 30%까지 수령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근데 하나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부부가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권은 두 분 다 가지고 계시지만 네. 그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분은 한 15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아내분은 한 3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럴 그쵸. 수는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아내분의 국민연금을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신다거나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예, 같다는 말씀을 예.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상황에서 변호사님 당장 드는 의문이 오른쪽 본인 연금 포기한 경우 저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 그때까지 자기가 매달 넣던 그 국민연금 그때부터 안 넣어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유족연금을 선택하신다면 네. 자신의 국민연금을 뭐 더 이상 60세가 넘었다면 당연히 넣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유족연금을 선택하신다면 본인의 국민연금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이거는 국민연금을 잘 준비한 분들을 위한 얘기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입 기간이 10년도 안 됐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먼저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언제 생기느냐부터 네.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18세 이상부터 60세가 되는 달 전까지만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고 이 기간 동안에 최소 10년 이상을 내가 보험료를 납부해야지만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득활동을 좀 늦게 시작했다던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한 7년만 보험금을 낸 상태다. 이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냈던 보험금을 반환받는 방법인데요. 일시금으로 반환받되 이자를 좀 더해서 반환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마저 3년 정도를 더 보험료를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겠다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라고 해서 60세가 되는 날부터는 내가 보험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임의적으로 내가 추가로 좀 더 납부하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해서 추가로 납부한 뒤에 내가 선택된 그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하나 좀 팁을 소개해드릴 테면 네. 그 실업 크레딧이라고 해서 실업 크레딧이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끊기면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소득활동을 하다 보면 구직기간이 있을 수 있고 실업할 수가 그렇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경우에 우리는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시는데요. 이때 실업 크레딧이라고 해서 따로 연금공단에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 내가 내야 되는 보험금의 75% 정도까지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 이러면 쌍둥이처럼 실업 크레딧 자료로 함께 신청할 수 있겠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